오는 2025년 영동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영동군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 엑스포 국제행사 최종 승인이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영동군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가 최근 정부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최종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최종 확정되면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인 영동군에서 국악의 세계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국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국악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연구 등을 선보일 예정으로 세계 각국의 음악과 국악이 소통하는 축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영동군은 이 행사에 세계 3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객 97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되면 행사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전체 사업비 150억 원의 30%를 국비로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달 세계 110개 회원국이 가입된 국제민속축전기구 시오프 세계총회에 참석해 영동 국악 엑스포를 공식 축제로 승인해 줄 것을 공인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참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2023년도 8월 달에 국제에 뭐 관련된 지금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그 활동을 해야겠지만 이제 CIOF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국제 기구에 참석을 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받기 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속에 국악과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 엑스포 개최 도전에 나선 영동군.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기대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